저 배범준이에요. 네. 범준 군은 첼로를 언제 시작했어요?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요.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요? 네. 범준 군이 지금 현재의 그 그러니까 지금 이 몇 살 정도의 사회성 인지 능력 분야별로 다 있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어떤 부분은 3살, 어떤 부분은 7살 이렇게 있는데 인지 부분에서는 3살로 나와요. 첼로가 왜 좋아요? 내가 평화를 사랑하잖아요. 네. 첼로를 잘하고요. 첼로를 평화를 연주하는 거예요. 언제 그 음악에 대해서 범준 군한테 부모님이 이렇게 추천을 해준 가르치고 추천보다는 기억상실증이랑 함구증 또는 실어증이라고도 하던데 그걸 겪었어요. 근데 이제 아는 지인분이 바이올린을 하면 그 기억이 되돌아올 수도 있다는 이렇게 입증된 건 없지만 그런 말들이 있다라고 전해주시길래 바이올린을 맨 처음에 접하게 됐죠. 예. 바이올린을 처음에 범준 군이 했을 때는 어땠나요? 좋아했나요? 그것도 굉장히 좋아했어요. 근데 제가 말렸어요. 그러니까 그때는. 처음에 만나신 선생님이 너무 열정이 넘쳐신 분이라 이렇게 손가락을 그 바이올린에 맞춰서 잘 세우지 않으면 굉장히 심하게 하시길래 제가 말렸었어요. 예. 그러면 어떤 계기로 첼로로 바꾸게 되었죠? 제가 강의를 했었거든요. 근데 강의를 끝나면 만나기로 한 장소가 있었어요. 근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라졌어요. 그래서 그 건물을 1층부터 끝층까지 계속 찾으러 다니는데 못 찾았어요. 근데 거의 이제 신고를 하려고 할 판에 지하를 내려가게 됐는데 지하에서 발견을 했어요. 근데 지하에 첼로 연습실이 있는데 문이 요만큼 열려 있는데 안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뭐 밖에서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아이가 항상 거기 서 있었어요. 그 첼로 연습하는 그 앞에 그 첼로 소리를 들으면서 있더라고요. 근데 그게 이미 바이올린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첼로를 할 생각은 제가 못했고 그냥 첼로 소리 좋은가 보다 라고만 여겼는데 6개월을 그 앞에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사줬죠. 그러면 그 당시에 범준 나이가 어떻게 됐었죠? 초등학교 6학년? 진짜 보통 연습으로는 저 정도의 실력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연습은 얼마나 하죠? 그러니까 이 친구가 처음에 첼로를 만났을 때는 레슨이라는 것 자체를 한 게 아니었고요. 그러니까 왜 이런 거 이제 장난감이었어요. 그냥 튕기기, 그어보기, 그냥 그거였는데 본인이 뭔가 연주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그 다음에 생긴 거는 욕심이 많아졌어요. 이 곡, 저 곡, 뭐 여러 곡을 다 하고 싶은가 봐요. 그러다가 지금에 와서는 그 자기가 하고 싶은 연주의 완성도가 기준이 조금 올라갔나 봐요. 근데 그 기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연습을 멈추지를 않아요. 그러니까 저는 사실 잘 음악을 몰라요. 근데 음정이라든지 박자라든지 본인이 생각하기에 안 맞다고 생각하면 정말 하루 종일 해요. 화장실 가는 시간조차도 아껴요. 그러니까 깜짝 놀래요, 저도.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잠깐 듣기로는 식사 밥도 안 먹어요. 안 먹고. 네, 밥도 안 먹어요. 그러니까 온 가족이 밥도 못 먹게요. 온 가족조차도. 예. 그러니까 본인이 연습할 때는 다른 가족도 밥을 못 먹어요. 네. 강제적으로. 유엔에서도 연주를 했었죠? 네. 그때는 어땠어요? 좋았어요. 좋았어요? 네. 몇 곡을 연주했어요?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. 두 곡도 연주했어요. 그때 혹시 아리랑 연주했었어요? 네. 왜 아리랑을 연주했어요? 내가 좋아서 그래요. 아리랑이 좋아서요? 네, 니역니역하고 빌리즈다 했던 거예요. 2017년에 그 세계 장애인의 날에서 유엔에서 유엔에서 열린 곳에서 연설을 했어요. 네. 저도 그걸 보고 되게 놀랐는데 어떻게 해서 그거를 그런 일이 그런 큰 일이 가능했는지.
저희 범준군이 말을 할 때는 길게 문장으로 얘기를 못해요. 이렇게 토막토막 단어로 얘기를 해요. 그래서 범준군이 정작 뭔가를 원하는지는 저 엄마인데도 몰라요. 그러니까 몇 달 지나야 아, 그 얘기가 그 얘기였어 하고 오히려 거꾸로 알게 되는 거였는데 이 친구가 왜 하필이면 유엔에서 그걸 하고 싶었을까가 저도 궁금했어요. 아, 범준군이 먼저 그거를 말한 건가요? 네, 범준군이 나 유엔에 가서 연설해야 돼 라는데 왜 하필이면 유엔에 가서 네가 연설을 해야 되는지 정말 알 수가 없었는데 지나오고 거꾸로 이렇게 회상하다 보니 그때쯤에 범준이가 힘든 걸 뭔가를 봤어요. 근데 그 힘든 게 뭐냐면 본인이 좋아하는 형이 어떤 지도하시는 분이 범준군을 야단친 건 아니었어요. 다른 사람을 야단친 거였는데 좋아하는 형인 거예요. 근데 엄마가 볼 때는 그분이 야단쳤다고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게 표정이라든지 어투가 이렇게 외향적으로 크게 모션을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. 근데 아마 이 친구가 읽기에는 그렇지만 그 말투와 언어 속에 저 형을 굉장히 야단친다는 걸 느꼈나 봐요. 그래서 화가 굉장히 났어요. 그리고 이 친구가 연설문에 쓰는 내용을 본인이 썼는데 그 내용이 한 달에 걸쳐서 쓴 내용들이에요. 근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. 그때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 모든 사람들은 친절하대요. 엄마가 있을 때는. 네. 그래서 엄마가 없을 때에도 제게 웃어주실 수 있나요? 라는 내용이 있었어요. 그때 굉장히 제가 마음이 아팠었어요. 아, 그런 일들이 엄마가 모르는 어떤 일들이 이 친구가 있었구나. 근데 왜 유엔이라고 생각했을까? 근데 이 친구 장래 희망이 정말 정말 두돌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장래 희망이 있는데 유엔 사무총장이에요. 근데 그 유엔 사무총장이 뭐 하는 사람인지는 알아? 했더니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래요.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는 드라마를 볼 수가 없었어요. 왜냐하면 드라마 속에 싸우는 장면이 있으면 가서 꺼요. 네. 폭력적인 거를 싫어하는 거군요. 그러니까 하다못해 만화 영화도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도 이렇게 싸우는 장면은 다 꺼요. 네. 그리고 유엔에 가면 모든 사람이 귀 기울여주고 듣는다는 거를 본인이 뭔지는 모르지만 느낀 것 같아요. 그래서 유엔에 가서 연설을 해야 된다고 여긴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어떤 시도를 하신 건가요? 도대체 뭘 얘기하고 싶은지를 쓰라고 했어요. 사실 그거는 정말 유엔에 가서 연설을 할 수 있어라는 의미가 아니었고 저는 이 친구가 좀 그걸 잊게 하려고 왜냐면 쓰는 게 느리고 말하는 게 느리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벌 수도 있었고 잊어버리게 하려는 요량으로 했는데 쓰더라고요. 한 달에 걸쳐서 네, 그 쓴 거를 어디다 보낼지 저는 몰랐었는데 제네바 유엔에다 그냥 일단은 보내는 걸 봐야 돼요. 이 친구가요. 아, 엄마가 뭐 메일로라든지 아니면 우체국에 직접 가서 보냈다가 돼야 아 엄마가 숙제를 했구나라고 인증을 받기 때문에 보냈어요. 아무 기대를 할 수가 없었죠. 네. 무작정. 네. 그러다가 근데 이 사연을 접하신 분들이 응원을 하시는데 거기에 제가 반성을 했어요. 왜냐하면 엄마는 안 믿으려고 했고 그리고 이 친구에게 보여주기식 숙제만 하면 끝이라고 여겼는데 오히려 엄마가 아닌 다른 분들이 응원을 해주시는 거예요. 할 수 있어, 갈 수 있어, 가서 말할 수 있어. 거기에 제가 정말 많이 반성을 했어요. 게다가 유엔에 가기 위한 경비를 모으기 위해서 그 사연을 한번 공유를 한 사람이 한 번밖에 공유를 못해요. 그리고 공유를 하면 1,000원이 누적이 되는 거예요. 그런데 한 명이 딱 한 번 공유하는데 1,000원이 누적이 되는데 그게 1,000만 원이 모여졌어요. 그 사연을 또 제네바 유엔에다 보냈어요. 그랬더니 그 유엔에서는 놀라워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네바 유엔에서 뉴욕에 있는 유엔에 사연이 보내지고
뉴욕에 있는 유엔은 한국 대표부에 사연이 보내졌어요. 그리고 국내에서는 외교부에서 그 사연을 또 알게 됐어요. 그러니까 외교부에서도 한국 대표부에 연락이 간 거겠죠. 그러니까 한국 대표부에서는 모든 그날의 행사가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갑자기 연설을 하겠다는 친구가 등장을 한 거예요. 네. 전 세계가 들썩했네요. 네. 그래서 연설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. 그럼 네. 전화를 받았을 때 기분은 어떠셨어요? 솔직하게는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. 네. 아무 생각, 그러니까 연락을 최종적으로 받았는데 방방 기뻐서 이렇게 뛰어야 된다든지 야호하고 소리를 질렀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멍했어요. 정말 그냥 멍했어요. 예. 네. 그러면은 정작 이제 그 유엔에 가서 연설을 했었을 때는 네. 범준군은 어땠나요? 굉장히 신나했어요. 정말 신나서 이 친구가 이렇게 물개 박수처럼 치는 모션이 있어요. 그거를 네 그때 당시 의장님이 따라할 정도로 그리고 정말 영화 속의 장면처럼 모두 다 박수를 쳐주실 뿐만 아니라 나왔는데 밖에서 계속 포옹이 이루어졌어요. 계속 나오시는 분마다 계속 안아주시고 네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하는데 제가 사진을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. 지금도 말하면서 제가 손이 떨리는데 그땐 정말 더 떨렸거든요. 그래서 정말 영화 같았고 기립박수 받았고 울어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네. 미국에서 마이클 샌드를 만났잖아요. 네. 마이클 샌들한테 편지를 왜 쓴 거예요? 그 마이클 샌들 좋아서 그래요. 마이클 샌들이 좋아서 보냈어요? 네. 그리고 마이클 샌들을 만나서 무슨 얘기가 하고 싶었어요? 사랑하는 거예요. 마이클 샌들을 사랑해요? 네. 편지를 썼어요? 네, 편지를 줬어요. 아, 범준군이 들 긁는 것도 네. 선물로도 줬어요. 어떤 거를 선물로 들 등 긁는 것도 선물로도 줬어요. 선물로 좋아했어요, 마이클 샌들이? 네. 마이클 샌들이랑 그리고 프랭크 카프리오 판사님을 네. 뉴욕 가서 지금 만나게 됐어요. 네, 네. 참 만나기 힘드신 분들인데 전 세계적인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은 어떻게 해서 만났는지? 예전에는 동생이 오빠가 하는 걸 모두 다 따라 했었어요. 그러니까 오빠가 바이올린 배우면 동생이 바이올린 배우겠다고 하고 오빠가 태권도 하겠다고 하면 동생도 태권도 하겠다고 하고 그런데 이제는 그게 바뀌었어요. 동생이 뭔가를 하면 오빠가 그걸 막 따라하는 거예요.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동생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마이클 샌들의 그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빠졌었어요. 그러니까 이 빠졌다는 의미는 독서로 끝난 게 아니라 그걸 논문을 쓰더라고요.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대목대목을 저랑 이제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를 들었는 줄 몰랐어요. 네. 네. 근데 그게 벌써 2년 전 일이거든요. 근데 올해 이 친구가 그 책을 자기도 사달래요. 그래서 동생 책을 읽으라고 했는데 아, 그건 동생 책이니까 자기는 새 책을 사달래요. 그래서 새 책을 사실은 저희 아이가 못 읽어요. 이렇게 이렇게 글씨를 보고는 있지만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좀 옆에서 설명이 필요해요. 그러니까 굉장히 느리게 느리게 읽겠죠. 근데 그 대목 대목 하나를 보더니 나와 있는 소재들을 본인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. 그러더니 마이클 샌델이 강연한 영상을 찾기 시작하고 그걸 계속 보더라고요. 그러더니 아주 아주 그 모니터 화면을 집중해서 보다가 튀어나온 말이 칭찬하러 가야 돼요. 아, 그 사람을? 네. 왜 칭찬을 해야 돼? 근데 그분은 기다려준대요. 그러니까 학생들이 발표하는 장면들이어서 그러니까 저도 거꾸로 오히려 보게 되더라고요. 영상을 아들 때문에. 근데 이 친구가 말하는 거, 저 친구가 말하는 거 내용이 전혀 서로 상반되는 의견인데 거기에 교수님이 누구의 의견을 뭐랄까 평가하는 게 아니라 다 들어주는 장면이 정말 있더라고요. 그러더니 기다려준다고 칭찬하러 가야 된대요. 그리고 천사래요.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번 여정에 만나고 싶어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착한 분, 천사. 그래서 칭찬해줘야 된다라더라고요. 근데
또 궁금해진 거죠. 왜 네가? 네. 네. 왜 네가 그분을 꼭 만나서 왜 칭찬을 해주는지 제가 궁금했어요. 근데 이거는 범준이한테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에요. 그러니까 엄마로서 해석이 된 내용은 그동안 범준 군은 장애인 당사자로 살았을 테고 저는 장애인 부모로 살았는데 부모이기 때문에 아는 게 있겠지만 부모이기 때문에 또 놓치고 모르는 것들도 있더라고요. 그리고 왜 칭찬을 하고 싶은가 하고 이 친구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 뭔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. 근데 그 뭔가를 범준이 입을 통해서 들은 게 아니라서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느낀 거를 말씀드린다면 유명하신 분들이 이런 지적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지적 장애인과 같은 다양한 장애인들 또는 소외된 분들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얻고 함께 하지 않을까라는 의미로 저 친구가 저런 말을 하는 건가? 라고 엄마로서 생각하게 됐죠. 그 외에는 저도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. 저도 제 아이지만 저도 이해를 해야 돼서 이렇게 가만히 들으면 그래서인가? 유엔 때도 그랬던 것처럼 네,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. 일반인들이 그렇게 쉽게 만날 수 있는 분들이 아닌데 이번에도 똑같이 어떤 식으로 시도를 했는지 그 홈페이지에 대표 메일이 있더라고요.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거였어요. 그러니까 대표 메일로 메일을 드리는 거 그때 그 메일 내용이 범준군의 내용을 쓰는 거 그런데 여기에는 사실 도와주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. 그러니까 어떤 도움을 주셨냐면 정말 사심없이 도와주셨는데 범준군이 한글을 썼지만 그 범준이의 생각이 고스란히 담겨지는 영어로 옮기는 건 제가 못하겠더라고요. 그러니까 제가 함부로 번역이 될까봐 이 친구의 의도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영어 번역을 도와주신 선생님이 계세요. 네, 그리고 물론 그분도 인권에 관련 그 특히 북한 이주민에 대한 영어 교육을 무료로 하시는 TNKR이라는 곳인데 거기에 계신 선생님이 정말 정말 바쁘신데 밤을 새가면서 저희 아들의 편지를 다 번역을 해주셨어요.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범준군이 자필로 쓰는 거예요. 네. 그리고 범준군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데 그분의 초상 그러니까 사진을 인터넷에서 프린트를 뽑아서 그걸 보고 그림을 그려요. 네. 그분들의 그림을 그리고 네. 그리고 편지를 쓰고 그걸 전부 다 이제 제가 하는 일은 사진을 찍어서 메일에 첨부해서 보내드렸죠. 네, 저 대표 메일이기 때문에 안 오는 확률이 사실 더 많은데 어느 날 왔어요. 네. 그 당시 기분은 어떠셨어요? 그 앞서 질문해 주신 그 유엔의 네. 회답은 정말 멍했는데 올해 그 답변을 받았을 때는 이 나이에 팔짝팔짝 떴어요. 너무 신이 나서 저 아래층에서 혹시 항의 전화가 올까 할 정도로 정말 팔짝팔짝 떴어요. 믿겨지지 않은 일이라. 네. 범준군은 어땠나요? 너무너무 대면대면하게 당연한 것을 왜 엄마가 저렇게 기뻐하지 하는 시. 네. 그리고 단메일도 그렇게 보냈어요. 엄마는 깍 하고 소리를 질렀고 그런데 나는 당연히 이렇게 만나자고 할 줄 알았습니다 라는 단메일을 보냈었어요. 네. 어떤 얘기를 범준군이 전했나요? 정말 칭찬을 하더라고요. 정말로 칭찬을 했어요? 네, 근데 범준표 칭찬이었어요. 그러니까 뭐 유창한 영어로 뭐 당신이 이래서 나는 당신을 칭찬하고 당신을 존경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만나자마자 포 허그 그리고 하트 그리고 I love you 그리고 계속 눈빛을 맞추고 계속 웃어주니까 그분들도 눈을 못 떼고 계속 웃으시는 거예요. 그리고 그분들도 이 모양을 아시더라고요. 네. 범준이 전파했나요? 네. 사진 찍을 때도 같이 작은 하트를 할 정도로. 네. 그리고 정말
아, 범준이 말이 맞구나 하고 여긴 게 천사이신 게 맞으시더라고요. 너무너무 따뜻하게 맞아주셔서, 네. 너무너무 정말 따뜻하게 맞이해주셔서 제가 준비해간 뭔가 메시지를 전하지 못할 정도로, 네, 기대할 수 없는 분위기. 계속 안아주시고 웃어주시고, 더군다나 마이클 샌델 교수님이 선물을 거꾸로 저희한테 또 주셨어요. 책을 주셨는데 그 책을 구하시기가 힘드셨대요. 근데 그 책은 물론 본인의 책이신데 한글로 된. 아, 한글로 된 책을 준비하셨어요? 네. 이미 저희는 그분을 워낙 좋아하니까 사둔 책들이었는데, 범준군의 눈높이에 맞는 정의란 무엇인가의 책. 네, 좀 그러니까 10대 아마도 초등학생용인 것 같아요. 그걸 한글로 일일이 다 준비를 하셨대요. 그게 또 감동이었죠. 네. 그 자리에 그 하버드대 총장님도 네. 같이 나왔다고 들었는데. 네. 그... 하버드 총장님뿐만 아니라 사모님까지 같이 오셨어요. 네. 그래서 그 사모님께서 저를 계속 안아주시고 이렇게. 손으로 이렇게 뭐랄까 따뜻함을 전해주시는데, 온몸이 저는 굳었어요. 너무 떨리고 너무 감동적이고, 그러니까 계속 이 감사함을 전했는데 이게 입 밖으로는 안 나오고, 계속 감동이었어요. 정말 정말 감동이었어요. 네.